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전 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살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조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했고 지역 상황실장들에게는 2천만 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1,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청탁으로 사업가에게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강 전 위원 측이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이를 통해 확인한 물적, 인적 증거가 충분하고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강 전 위원 측은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위원 신병 확보 여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전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